각오의 한마디 해줘. 오늘 저거 먹고 죽을 생각하면. 와우, 섹시하게도 드셨어. 아빠 봤어 방금? 둘이 안고 자지도 않더라. 그거 부모 맞아 둘이? 아니, 아, 죄송합니다. 짐 사자. 이 세상 만평을 산다는 거 너무 힘들다. 저녁 준비하러 마트 가가지고 마트를 쓰러 왔는가? 쓰러. 자, 여러분들 치워주세요. 아니, 한 끼 먹는데 이걸. 아니, 여기 뭐 그게 아니라 나중에 실리콘 땡이 너 신났구나? 이건 못 들어가. 막아놨어. 자, 만찬 준비. 와, 진짜 엄청 많다. 이거 언제 이렇게 와서 사온 거야 대체? 어쩐지 안 온다 싶더라. 조금 정성이 없는 음식이지만 다양하게 먹으니까 고생이 또 온다. 너무 다운데. 아, 저기 정성 드리지 않습니까? 아, 그렇죠. 정성은 이분들이 드리고 있어요 지금. 오른쪽에선 베이컨 팽이버섯 말이랑 왼쪽에서는 구워먹는 치즈를 하고 있어요. 장가를 와가지고 선생님이가 키가 제일 커. 제일 큰 사람이 173. 누구지? 아버지. 173.1 정확하게. 뜨거운 조심. 여보. 사랑꾼이시구나. 칵테일 제조를 위해서 한번 맛을 한번 보겠습니다. 네, 어머, 그냥 드시고 싶은 건 아니신지. 와우, 섹시하게도 드셨어. 아빠 봤어 방금? 명장면이었는데. 네, 재현아. 제가 하이볼을 엄청 좋아하는데 남편이 하이볼을 직접 만들어준다고 해서 기대하고 있는 중입니다. 오, 이거 좋아. 맛있겠다. 어때? 지금 과거에 자신에게 한마디 한다면? 그때는 일하면서 힘들었는데 쓸모있는 경력이 된 것 같아. 말았겠어? 그걸 와가지고 지금 처갓댕에서 칵테일 타고 있을 거라고? 내 손대중을 믿어? 아니면 정량으로 잴까? 미안해, 정량으로 재자. 아이, 편들지 좋아. 편들지 좀 멋있긴 해. 그렇게 편들지 마. 불쇼는 언제 보여준 거야? 이거는 불이 안 붙습니다, 언니. 아쉽게도. 각오의 한마디 해줘. 오늘 저거 먹고 죽을 생각하면. 내가 절대 선혜기 앞에 그럴 일이 없다. 왜? 지가 나보다 가슴이 있으나 내가 선혜 앞에 먼저 갈 일이 없다. 맞습니다. 선혜기를 위하여! 괜찮네. 내가 술인지 잘 봐도 뭐 느낌을 잘 안 나게. 그래 아빠 그 맛이야. 아니 그 시원 해줘. 레몬 넣어도 맛있다. 자기야, 우리 어머니는 삼복더위에 삼계탕을 해주셨는데 우리 어머니가 나중에 이 영상을 보신다면 얼마나 슬퍼하실 거. 이런 맛탕이 일주일간 돼도 될 건데 우리도 패스를 해야 된다. 진짜로? 여보, 나 한 해놓은 거 있어, 봐봐. 여보, 아빠, 엄마가 날로 먹지 않아? 엄청 색깔 이뻐, 봐봐. 여보, 봐봐. 겁나 이쁜데. 엄마가 우리 김 선생님 준다고 만든 황도. 이거 색이 너무 예뻐, 엄마. 엄마가 잘하는 요리가 몇 개 없는데 황도는 진짜 맛있어요. 따봉. 엄마 비유한 건 아니야. 엄마가 장인어른 잘 계시니 이렇게 물어보면 장인어른? 장인어른이 누구지? 이런 느낌? 장인어른이라고 하니까 아빠 왜 이렇게 남녀 같지? 뭔가 약간 좀 거리가 느껴지지? 응. 아버님, 어머님은 좋은데 뭔가 그러니까. 장인어른, 장모님 하면 병이 느껴져. 장인어른, 장모님! 약간 뭘 받으시지요? 이런 느낌. 와, 맛 봐. 아, 장인 지금 맛집 먹은 거 같아. 맛있지? 어, 맛있어. 초저녁에는 우리 6% 잠자기 때부터 주물래. 이 세상 남편으로 산다는 거 너무 힘들다. 다른 거 다 필요 없어 아빠. 자상한 남자가 짱이야. 맞지? 너그럽고 자상하다. 그런 점에서 우리 김 선생님은 어때? 진짜 저런 우리 김쌤을 만나기는 쉽지 않지. 근데 하다가 그러더라. 누나랑 형이랑 둘이 놓고 누가 아까운지 비교하면 솔직히 자기 누가 아까운지 모르겠다. 우리 딸이니까 팔이 안 하는 건데. 그러니까 안으로 굽을만 한데. 진짜 그거 아니야. 우리 하다가 고민이 정확하다. 누가 손해냐 이익이냐 좀 부족하냐. 우리 정말 영어 사는 거 아니야. 진짜? 헐, 그럼 그냥 내가 모자란 걸로 하자.
야, 혁이하고는 야, 총이랑 아빠 새벽에 나면 둘이 안고 자지도 않더라. 우리는 안고 안 자는데. 아니, 형. 그 부모 맞아도 되는 아니, 거? 아니야, 아빠. 이 있으면은 내가 아침에 일어났거든? 보니까 누나가 다 덮고 형은 어떻게 되는 줄 알아? 이불을? 이불을 이렇게 잡고 있어. 들키지 않으려고. 맞아, 맞아. 아니, 근데 이것만은 이런 식이야? 맞아, 이것만은. 아, 진짜? 아니, 왜 그러지? 아니, 저희가 아빠, 안고 지금도 아빠, 안 그래. 아빠랑 엄마는 그렇게 끝까지 부득이 안고 자? 끝까지는 아니지. 응. 그냥 이제 이렇게 처음에 둘이 손 잡고 안고 자다가 이제 둘이 잘 때는 떨어져 자다가 이불도 덮어주기도 하고 또 안고 자기도 하다가 아직도? 어. 저희도 아직도라니. 혹시 엄마 아빠를 의식한가? 뭐 겁나 그거 자연스러운 자면서 건데. 어떻게 의식한대? 깼는데 막 자기 이불 안 덮었으면 조금 덮어줘. 그래? 조금 덮어준대. 많이 덮어줘야지. 더워해요. 더워해요. 아니 아빠 우리도 처음에는 것도... 잘 때는 이렇게 어깨 동무하고 이렇게 이렇게 잔단 말이야. 그렇게도 그렇게 처음에 이제 잠잘 때 분명히 처음에 이제... 그렇게 자서 깨는데 그러긴 하지. 그렇게까지 우리가 사방팔방 찢어져서 자는지 몰랐어. 궁금했어. 무심하진 않았는데. 그러니까 우리 사이를? 스킨십도 어느 날 갑자기 하려면 안 되고 아주 젊었을 때 신혼 때부터 이게 생활화가 돼야 돼. 60, 70, 80이 돼도 스킨십이 자연스러운 사람들은 그렇게 죽을 때까지 가거든? 근데 평상시 안 하던 사람들이 이게 된다. 이게 말이 안 돼. 굉장히 많은 편인 것 같은데. 우리 스킨십 엄청 많은데? 우리 집안은 다 스킨십이 많아. 예정 표현도 엄청 많고 그래서 리액션도 크고 그래. 어 근데 난 스킨십 문제 아닌데? 억울하다. 아니 내가 볼 때마다 그렇게 자가지고 뭐 이런 거 자연스러운데. 아빠 아빠 그러면 우리 사진 좀 찍어줘. 대체 어떤 꼬라지를 자고 있는지. 알았어. 자기 다치지 말고 운동해 알았지? 하다야 뭐 선수니까. 아니 그래도 항상 우리도 내려? 아사리판에 목숨 걸지 마. 아빠 우리 무늬 뜯긴 나니까 가서 보게. 아. 거기 뜯기면 들어오면 될 거 아니에요. 그거 뜯고 있으려고 이 사랑 갑시다. 저는 이렇게 구경을 하게 될지 모르고 뒤에 텃밭 갈 때 신는 신발을 신고 왔는데 왠지 모기에 물릴 것 같은 기분이. 고기님 물 거면 이 사람을 물어주세요. 저는 맞대가리가 없답니다. 젊은 피에 저쪽에 아니에요. 이 사람 물어주세요. 이 사람 피가 훨씬 맛있답니다. 저 진지한 눈망울. 아하 김재석 선수 다시 아 김재석 선수 안 꽂았어. 아 지금 득점이 안 터지고 있습니다. 쉽게 잘 안 터지는 거죠. 아 잡았습니다. 와 김재석 선수 자리가 기니까 젓가락처럼 착 차버립니다. 아 좋습니다. 노란 조끼 팀이 아주 유리한 거 2대 0이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하지 마. 네. 아 좋습니다. 아, 김선영. 진짜 팔불출이야.